무조건 뭐 내리면 떼부자가 되고 잘 불리고 돈을 갈코리를 긁고 막 유명세 타서 스타처럼 막 이런 그런 개꿈을 나는 안 꿨으면 좋겠어. 안녕하세요. 눈도 너무 예쁘신데. 부끄러워, 왜 그래요? 자, 바로 전편에 신체자는 어떻게 되는 거고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에 대한 설명을 했다면 오늘은 그 과정이 디테일하게 어떻게 진행되느냐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해야겠어요. 그 이유는 우리 이제 대선생님부터 애동 제자님들까지 시청하는 거 알고 있지만 그냥 일반인들도 많이 시청을 하시기 때문에 신가물이 높고 또 예비 제자가 확정이 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봤습니다. 오늘 주제는 자 신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서 신제자는 진짜 제자를 명하는 거예요. 긴가 아닌가 이런 거 아니야. 내 팔자는 진짜 무당이고 무불통신을 했어. 그 다음에 이제 진행이 돼야 되는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상세하게 설명을 했잖아요. 자, 현실을 얘기하겠습니다. 현실론에 우리가 내려야 되는, 신을 받아야 되는 과정에서 어렵사리 여기까지 진행이 됐다고 쳐도 난 이 말을 꼭 하고 싶어요. 내린 꿈만 하면 떼돈을 법니까? 어저께 내리고 오늘부터 신도들이 몇십 명, 몇백 명이 줄을 서고 나한테 기도비를 주고 나한테 굿을 의뢰하고 나한테 명다리도 올리고 뭐 연등도 달고 다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봐. 내가 제갓집이야. 그러면 내가 무당을 선택할 수 있잖아요. 응? 무당을 어느 단골레를 내가 다녀서 내 신가물을 눌러가고 내 길륜 화복을 의뢰해야겠다라는 결정을 내릴 때 ABCD 무당들을 다 만나봐요. 요즘 추세는 전 진짜 현실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상담하고 오신 분, 저한테 구술하는 분의 90%는 이미 딴 데에도 많이 다녀봤고 다른 곳에서 굿도 해보고 다른 곳에서 테마도 받아보셨던 분들이 결국에는 나한테 다시 의뢰를 한단 말이야. 그거는 바꿔서 나한테 했던 분들도 다른 데 가서 또 재차 확인하고 재차 구술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경쟁률이 치열한 가운데에서 어제 내려서 뭘 알아. 어제 내린 꽃 해갖고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는데 오늘 다 깨우쳐? 오늘 다 알아가지고 그냥 앉아있으면 뭐 그냥 뭐 천문의 말을 그냥 날리면서 연검이 하늘을 찔러? 안 그렇잖아요. 그쵸? 피디님. 그럼 그러니까 나도 이 ABCD를 만나봐서 결정을 하듯이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제가 십수년에 수많은 사람들을 사례자를 보고 어려운 애동제자들 무료 테마에 무료 산 태우고 무료로 가리도 잡아주고 그래 나온 김에 얘기를 하면 어디선가 내 방송을 보면 내가 예전에 10년 전에 5년 전에 7, 8년 전에 내 할아버지 내 밥 먹고 내가 얼마나 큰 걸 베풀었는지 지금은 알 거야. 자, 모든 거는 돈입니다. 여러분이 내렸어. 신굿을 받았어. 그러면 어려운 사람 도와주랜다고 돈 안 받고 모든 사람 무료로 점사 봅니까? 안 그러잖아요. 나도 집이 없고 나도 차도 없고 나도 지금 쫄딱 망해서 신굿 받아서 이제 똥인지 된장인지 모를 때 누구를 위한 봉사활동을 얼마나 할 능력이 되겠어요. 현실입니다. 애기들 정신 차려야 돼. 자, 신부모한테 공부를 받아서 내가 삼산을 돌아, 또 돌아. 왜? 신꽃하고 소술꽃하고 불리꽃하고 진접해야 된다 그랬죠? 삼산 도는 것도 그냥 돕니까? 그거 다 돈이에요. 응?
재물 사서 올려야지. 그냥 여기서 뭐 공간 이동해갖고 순간적으로 뭐 지리산에 가서 기도 인사만 딱 하고 오나? 어? 삼색과일, 삼색나물, 어? 다 준비를 해서 가는 거고, 그 역시 다 긍정과 연결이 된 거야. 근데 환상을 갖고 있다는 얘기지. 여기 서울에서 전라도 가려면 기름 채워서 가야 되고, 어? 신부모 모시면 신부모 일당 줘야 되고, 그 모든 톨게이트 경비 다 내야 되고, 국당비 다 내야 되고, 기도비 다 내야 되는 게 정석이야. 다른 선생님들도 보고 계시잖아요. 제 말이 틀리나요? 저 그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 그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거쳐서 공부를 마치는 게 정석인데, 이 무조건 내가 사회에서 누락자고, 내가 가진 기술도 없고, 배움의 길도 짧고, 자격증도 없고, 딱히 할 만한 일이 없기 때문에 내가 어차피 이 사람은 내려야 된다 그러고, 이 사람은 아니라 그러고, 뭐가 뭔지 모르지만 이왕 내린다면 난 제자 되고 싶어. 무조건 빚내갖고 몇천만 원. 왜 신고비가 몇천만 원일 것 같아요? 그거는 신엄마가 일정 기간 데리고 공부를 가르치는 레슨비가 포함된 거예요. 제가 짓고타고는 다른 거잖아. 이건 제작굿인데 몇 배의 원력이 들어가야 되고 몇 배의 정성이 당연히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는 대학교 등록금이랑 똑같은 등록금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내림꽃 자체는 일반 제가집 평균적인 국값에 보통 3배, 4배 합니다. 좋아요. 그거를 빚을 내서 대출을 안고 뭐 전세 빼고 월세 빼고 인간이 난리를 쳐서 돈을 만들어서 유명한 선생님한테 갔어.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건데? 어저께 내리면 오늘 불려? 오늘 내려서 어? 자, 신엄마 집에 가서 공부를 받기 위해서는 모든 거 청소하고 빨래하고 신당 청소, 신당에 있는 모든 것들의 빨래, 물걸레질부터 해서 옥수 가는 예법부터 이게 다 신의 공부인데 하나씩 다 알아야 우리 애기씨들도 대선생님 돼갖고 똑같이 자기 자손을 가르칠 거 아니에요. 응? 내가 이거는 모르고 이런 거는 다 건너뛰고 그냥 굽내고 어? 점사 봐갖고 돈만 벌면 내 빚은 깐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어. 내가 어느 신명이 왔어. 근데 모습은 자꾸 화경으로 보이지만 말문은 안 터. 쉽게 그렇게 높으신 신명이 한 방에 말문 안 터요. 우리 선생님들 다 아시잖아. 대선생님들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끝없이 파고 파서 기도 받아보고 이것이 진짜냐 가짜 신이냐를 또 가려가면서 현 신당에 자정하신 신령님하고 새로 하강하시는 신령님하고 또 안함을 받아야 되잖아. 그 과정을 신엄마가 같이 옆에서 컨트롤을 해주고 티칭을 해주는 겁니다. 응? 그리고 이 신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가려주는 역할이 신엄마의 역할이고 그렇게 쉽게 그냥 뭐 말만 하면 신이 다 내리면은 선생님 왜 필요해? 구슬 왜 배워? 어? 그리고 나는 개인적으로 또 싫어하는 게 뭐냐면 실리는 대로 나는 할아버지가 시킨 대로 하니까 실리는 대로 구슬해. 이 말도 알고 보면 굉장히 무지한 얘기예요, 여러분. 안 실리는 무당이 어딨어? 실려야 무당 구슬해요. 우리가 장기 자랑해? 우리가 공연해? 어? 애들 재롱잔치 하냐고. 그쵸? 이거는 실리는 대로 해야 돼.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야. 이 말의 숨은 뜻은 진솔하게 신이 하시는 말씀을 인간의 말로 포장하지 않고 원리 원칙대로 정확하게 전달한다는 개념이지 내가 무용수 마냥 춤만 배워서 열심히 그걸 똑같이 요렇게 요렇게 흉내냈다고 그게 굿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굿이라는 건 법도가 있고 인법이 있고 정법이 있고 신법이라는 게 있고 예절, 결례라는 게 있잖아. 그거를 누구한테 배워? 본인들의 신엄마한테 정석대로 배우는 거야. 가정의례 준칙이란 말이 있잖아요. 어? ABCD 선생님이 다 똑같은 이북만신이어도 A 선생님, B 선생님, C 선생님이 자기마다의 설법이 조금씩 달라.
하지만 그게 틀린 건 아니야. 다른 거야.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야. 틀린 거랑 다른 거랑은 정말 말 그대로 다른 거잖아. 그러니까 A 스타일로 내렸으면 A 스타일로 열심히 신엄마 걸 배우란 말이야. B 스타일로 내렸어. 그럼 B 선생님한테 B 선생의 결례를 다 이어서 그게 대대손손 되는 거야. 그 과정이 수월하겠느냐? 여러분 수월해요? 부모 자식 간에도 조금만 섭섭해도 2년 전년 나가 돼서 어째 오만 거 땜한 거 전년을 내가 뱃속으로 낳나 내 새끼가 맞나 이러는 게 인간사인데 생판 모르는 사람이 신의 인연법으로 부모 자식 간이 되었다 한들 문화권의 차이가 있을 거고 생각의 차이가 있을 거고 생활 습성의 차이가 있으면 누가 누구한테 맞춰가야 돼. 제자가 스승한테 맞춰가야지. 그 공부를 배우기 위해서 피나는 서러운 진짜 서러운 짬밥도 먹어봐야 되는 거고 욕도 개같이 먹어봐야 되고 매섭게 배워서 큰 제자 되는 과정이란 게 있거든요. 근데 어저께 내려서 오늘 내린 꿈만 하면 이걸 다 건너 뛰어갖고 난 누구누구의 신자손이야 난 누구야 이러고 끝이야. 노력을 안 해. 공부를 배워야지. 서울대만 합격하면은 되냐? 서울대를 졸업한 거랑 서울대 입학에 합격했어랑은 또 다른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과정이 사실은 다 현실로 돈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뭐 내리면 떼부자가 되고 잘 불리고 돈을 갈고리를 긁고 막 유명세 타서 스타처럼 막 이런 그런 개꿈을 나는 안 꿨으면 좋겠어. 정말 말없이 한 끼, 저 정말 피눈물 많이 흘리고 제대로 공부를 받는 과정에서도 지금도 이렇게 부족하다고 느끼고 갈망을 하는데 이 모든 과정이 이루어지려면 최소한 5년에서 10년이 다져져야 내가 그래도 신의 밥을 먹었다고 할 수 있다는 옛 노인들의, 노만신들의 말씀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내린다고 되는 게 아니야. 내리고 나서 현실, 신당 얻어야죠. 응? 요즘 무당들한테 집 새 바로바로 주나요? 무당들 그렇게 믿고 따르고 뭐해도 교회 다니는 사람 건물 쥐어봐. 계곡 건물지. 집 얻어야 되죠. 거기에 신당을 매야지. 신당을 맨다는 게 이제 신당 차리고 저만씩 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신당에 그래도 할아버지의 옥수그릇이라도 올려놔야 되고 점상이라도 갖다 놓고 내가 앉아서 방울부채라도 들고서 점을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어떤 생계 유지도 하고 신이 자정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그곳에서 나만의 원당의 전환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것도 역시 돈이 있어야 집을 얻지. 그럼 그걸로 끝인가? 신이 애동 때는 계속 들어와요. 무당은 평생에 신명이 들어와. 근데 어느 레벨이 되면 그거는 이제 걸러서 받고 자기가 신을 거부할 수도 있는 이제 그 정도의 레벨이 때는 내가 옵니다. 아기 때는 그 역할을 신엄마가 하는 거야. 이거는 대수가 너무 낮고 이거는 니네 조상에서 돌을 들닦아서 부르고 싶은 욕심이 오고 이거는 안 된다. 몇 대 이 4대 정도는 돼야 그래도 너를 이끌지 않느냐. 몸주를 찾고 신의 주장신을 찾고 새로운 신명이 오는 걸 계속 받아내리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또 새 신명이 들어오면 그걸 좌정을 시켜야지 신당에. 그냥 앉으세요. 그러면 뭐 신이 그냥 앉아요? 제자가 전환해서 기도하면서 합수 받고 안함 받아서 제자를 이끌려고 격식을 또 갖추잖아요. 그러면 그 와중에 또 한 달에 최소한 3번 이상은 내가 기도를 가야 돼. 산에 가서 맑은 정기 받아오고 신엄마 모시고 같이 가서 허주 잡신 안 들게 결계 처감에 그거 정말 애지중지하면서 아니 우리 깐난이 나와서 예방접종 왜 합니까? 돌 100일 되면 잔치 해주잖아. 그러고 나면 학교 유치원 들어가고 학교 들어가고 또 예방접종하고 부모가 옆에서 학비 대주고 그 케어 하듯이 이 모든 과정들이 정말 눈물이에요. 여러분 너무 뭐 이왕이면 나도 무당하고 싶어. 나도 신감 물이고 나도 몇 마디 뱉었어. 응?
나도 꿈꾸면 장군님 봐. 선녀 봤어. 동자 봤어. 꿈을 꾸면 그게 다 맞아. 여보세요. 무당들은 꿈 안 꿔요. 정말 새 신명이 들어올 때 1년에 몇 번 딱 선몽 받고 정월달에 선몽 받지 꿈을 왜 안 꿀 것 같아요? 아니 원당에서 매일 자시기도 하고 인시기도 하고 축시기도 하고 다 맨날 제자들 자기 시간대에 맞게끔 기도를 하면 성수에서 다 일러주는데 꿈을 왜 꾸냔 말이지. 근데 신가물들은 꿈을 매일 꾸잖아. 그 알 수 없는 혼란한 꿈에 뭐 방울부채 들고 흔들었다고 다 무당이야? 그 꿈에 제대로 된 해석을 하면서 무엇을 의미하는가? 내면의 심리몽이냐? 선몽이냐? 선몽과 심리몽은 다른 거야, 여러분? 내 심리가 작용을 하는 심리몽과 정말 윗대 조상에서 일구등신에서 나한테 위험을 일러주는 선몽, 예지몽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이렇게 꿈만 꿨다 그러고 나는 뱉은 말이 없어. 아니 네가 이렇게 꿈에서 장군님을 그렇게 백날 첫날 봤는데 장군님이 왜 평소에는 실려서 너한테 말문 안 트냐? 응? 아이러니컬하죠. 정말 이상하죠. 그러니까 신중했으면 좋겠어, 여러분. 그렇게 해서 다 일일이 격식을 갖추는 과정은 현실적으로 금전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내가 제자가 돼야 되는 걸 알았어. 그러면은 말문을 틀 때까지 기다려 봐도 안 늦습니다. 정말 제대로 강신무로서 입함을 아주 그냥 서슬이 시퍼렇게 단 한마디라도 제대로 열은 제자는 아주 끝내주게 이 신의 문을 빨리빨리 열어서 늦게 내려도 그냥 불려. 그럴 수밖에 없어. 신에서 그만큼 영감 줬는데 안 불리겠어요? 근데 나이를 떠나서 너 신안 받으면 죽어, 너 머리 꼭지까지 찼어, 그런 말만 듣고 내가 제장갑다 하고 기도를 해보고 삼사를 타봐도 딱히 말문을 안 열어. 그 문제 있는 거지. 또 이거 보시는 일반인들한테 또 하고 싶은 게, 우리 엄마가, 우리 딸이, 내 자식이 누군가가 무당이, 진짜 무당이 돼야 되는 사람이어서 신을 억지로 빚을 내서 어떻게든 간신히 내림굿을 했어. 근데 나는 많이 봤어요. 식구들이 도와줘야 돼. 근데 식구들이 숟가락 꽂기 바빠. 얘라 이씨 것들 진짜 여기 저절로 나와. 응? 나의 신가물을 내 자식이, 내 자식의 신가물을 내 엄마가 대신 이렇게 짊어지고 이 사람의 물론 팔자가 무당이 될 수밖에 없는 사주여서 신의 밥을 먹고 이렇게 힘든 고행의 길을 가는데 그냥 앉아서 돈을 공짜로 버는 줄 알고 이제 엊그저께 내린 애한테 생활비 달라 뭐 달라 뭐 하나 하는 게 없이 네가 무당이니까 우리는 식구니까 그냥 우리 거 빌면 되잖아. 말도 안 되는 개소리고 나 진짜 이번 기회에 여기 있는 거 다 털어내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야. 제일 먼저 도와줘야 될 게 가족이야. 가족이 제일 먼저 천문에 천존 구슬 내줘야 되고 가족의 업장이 소멸이 되고 가리고 드는 게 없어야 제자가 가는 길이 편하고 식구들도 무릎을 꿇고 떠받들지 않는데 무슨 남들이 생판 모르는 남이 와서 우리 딸년 우리 엄마의 성수한테 무릎을 꿇고 돈을 쳐앵기면서 구태달라고 의뢰를 하겠어. 여러분 이게 내가 지금 이게 내 말이 틀리냐고. 내 가족의 누군가가 무당이 되면 신의 샘을 내거나 대도 않는 신가물에서 말명들 ᄉ 날리고 싶다니까 진짜. 어디를 가리고 들어 감히. 진짜 제자가 진짜 제자 길을 가야 되는데 어디를 가리고 들어. 죽음이지. 그 같이 와서 도와주고 청소해주고 옥수 딱 그릇이라도 닦아주면서 우리 대신에 네가 피눈물에 가시밭길을 가는구나. 십시일반 조상 대접, 십시일반 진접 소속을 불리고도 할 때 식구들이 도와주고 어쨌든 떠받드는 거는 내가 딱 한 명 봤어. 내 자손 중에 다 다른 사람들 나한테 와서 이 상담할 때 보면 진짜 같은 제자로서 여기서 막 피가 거꾸로 솟아. 이
호등계 삼박자가 이루어져야지만이 진짜 제대로 된 제자가 하나 나온단 말입니다, 여러분. 어? 내 조상 가리도 안 하고, 내 조상 풀지도 않고, 어? 그냥 뭐 자기가 제자가 못해서 환장해서, 어? 집에다가 옥석구릇 하나 떠놓고 내가 빌면 할머니 다 자장, 이 개꿈 꾸지 말고. 야, 너는 그렇게 해갖고 네 신명 자리 자정했다고 떠들지만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검증도 안 됐거니와, 너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제자길을 간다면 다른 제자 네 신자손을 내고 제갓집 구슬 이끌 때 너 돈 왜 받아 그럼? 제갓집이나 어? 신자손 될 애들한테도 물 떠놓고 빌고 1년 가고 2년 공부하면 다 그냥 자정하고 구탈 필요 없다고 우겨야지. 그럼 대대손손 5천년 반만년의 역사를 가져서 우리나라의 대대손손 만신들은 대대손손 구슬 왜 했으며 그거를 왜 빌어가면서 제갓집이 이끌었겠냐 이 말이야. 나는 수많은 환상을 여러분들이 다 깨고 마녀가 오늘 이렇게 개거품 물면서 하는 말을 좀 심도 깊게 듣고 진중하게 생각을 해서 정말 제자가 돼야 될 애들이라면 말문을 텄잖아요. 그럼 현실적인 거에서 차츰차츰 문을 열어가고 내가 준비를 해서 격식을 이렇게 갖춰서 여러분들도 당당하게 제갓집 이끄는 큰 제자 되란 말이야. 네, 지금 홍보를 많이 했는데 아니 너무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사례자들을 많이 보니까 답답해서 내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지금까지 설명은 진짜 제자가 돼야 되는 사람을 가지고 얘기를 한 거고, 이제 신가물에 대한 설명이 또 이어지니까 여러분 관심 많이 가지시고 마녀가 하는 얘기 진심을 담은 얘기니까 모르겠어요. 진심은 카메라 안에도 느껴질 거라고 생각해요. 너무 무거운 주제였다. 그쵸?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코로나 때문에 힘드셔도 신은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용기 잃지 마시고 마녀가 더 많은 천신 기도로 국가의 재난을 함께 극복해 봅시다. 사랑합니다, 여러분.